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오는지, 이에 따른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또 어디 방문을 했을 때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방법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가장 큰 변화가 온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접촉을 하는 이러한 대면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이러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꺼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접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고 눈 인사를 한다든지 또 하트 모양을 이렇게 날린다든지 선거 운동 방식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접촉을 자제하기 위해서 일반 상점이나 식당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면서 이제는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또 주문 배달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배달받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학이나 개강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개강이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당이나 또 성당이나 또 사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법회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다 동영상으로 비접촉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심각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모든 공연과 예술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상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죠. 축구, 배구, 야구, 농구에 이르기까지 요즘 한참 시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는 골프도 모든 대회들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올해 이제 도쿄올림픽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취소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는 접촉을 하거나 함께 모여서 이루어졌던 모든 대면 문화가 변화가 돼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요즘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대학에서도요, 개강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서 요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교수 기법을 새롭게 개발을 한다든가 또 학생들을 어떻게 출석을 체크하고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또 과제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을 한다든지 또 밴드를 개설을 한다든지 단체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색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변화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우왕좌왕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순응하면서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변화와 관련해서 참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변화를 당한다는 거죠. GE그룹의 회장인 제골치 회장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변화를 요구당하기 전에 변화하라.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시적인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비대면 문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변화를 요구받기 전에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과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 윤춘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